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고3인데 사설 토트에 중독돼서 25만원을 잃었는데 계속 복구하고 싶어서 계속하게 됐는데 어떡하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이거 뭔지 기억날 것 같아요. 그 작년이죠, 작년. 작년 여름에 제가 방송 이제 끝내려고 할 때 한 새벽 한 3시인가 4시였어요. 그때 금요일이었을 거야. 네. 자신이 고등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한 번만 자기 얘기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했죠, 당연히. 자기가 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 곧 있으면 고3 되는데 자기가 이제 토토에 중독돼가지고 재미로 했다가 25만원을 잃었대요. 근데 25만원이 어떤 돈이냐면 엄마가 이제 아들내미 고생 이제 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밥 사 먹으라고 이제 챙겨준 돈이야. 그럼 그걸로 밥 사 먹어야 되는데 밥 사 먹는데 안 쓰고 이제 토토한테 써버린 거예요. 할 때는 몰랐겠지. 할 때 몰랐는데 돈 이제 다 깔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아차 싶은 거야. 제가 그래 물어봤죠. 엄마 힘들게 돈 벌지 않냐고. 엄마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신다. 그럼 이랬어도 되겠냐고. 자기도 아는데, 근데 마음은 아는데 이게 막 자꾸 막 생각이 나나 봐요. 이게 돈 잃은 게 집중이 안 된다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엄마가 알면 정말 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엄마 생각해서라도 좀 접는 게 아닐까 해서 좀 어떻게든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 지우라고 했고, 차라리 그걸로 치킨이나 몇 마리 먹지 왜 이런 거 있냐. 그러니까 주변 친구 애들이 다 안 돼 이거를. 요즘에 10대들의 어떤 청소년 이런 사이버 도박이나 토토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제 방송에 다른 썰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고3이야. 고3인데 본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기 학교의 학우 한 명이 토토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토토에 빠지면 돈 날린 거예요. 돈 날려가 돈이 없어. 토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설토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남녀공합인데 여학생 아이폰 훔쳐가지고 그걸 팔려고 했다 걸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이 토토가 무서운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이게 범죄거든요, 여러분. 사설 토토는 한 번만 해도 범죄입니다. 한 번만 해도 범죄예요. 그리고 처벌 수위가 좀 높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 아셔야 되는데 이 단순 도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요. 이거 한 번만 해도 일회성 해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뭐 안 걸린다 생각하는데 이 서버 개설자 있죠. 사설토트를 만든 서버 개설자가 잡혀버리면 그럼 IP 추적할 거 아니야. 본인 계좌 나올 거 아니에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사설토트 서버가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언젠간 잡혀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거. 나중에 빨간 지구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 10대들이. 이게 망가지는 거,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니까 한 반에 네다섯 명을 한대요. 보통 대부분 남자애들이겠지, 이게. 여자애들이 이제 인스타그램과 틱톡이 빠져있다 하면 남자들은 보통 이제 사설토토.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사다리 타기 이런 도박 같은 데 빠져 있고 이게 좀 많이 심한가 봐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데 빠지면 나쁜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 누가 봐도 나쁜 거야 이거는. 아니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런 데 빠져가지고 나중에 잡히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했던 거 다 날라가. 이게
그리고 이런 건또 중독이라 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야, 이게. 뭐 말로는 재미로 한다, 심심풀이로 한다고 하는데 재미가 아닙니다. 차라리 재미로 하실 거면 스타라 롤 하세요, 롤. 차라리 재미로 하실 거면요, 스타크래프트나 롤 아니면 있잖아요, 철권 아니에요, 철권. 그런 게 재미야. 토토가 재미가 아니고. 아무튼 이 친구 그 9개월 전에 제가 그 사연을 진행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접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접었기를. 더 이상 어머니한테 실망시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저런 거 한번 빠지면 인생 골라갑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였던 사람 중에 고등학교 때 토토하느라 친구들한테 5에서 10만원씩 빌리고 6개월간 안 갚은 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직업, 학교, 모든 걸 속이고 친구들과 사채 몇백에서 몇천만원 빌리고 잠적했습니다. 시장은 소액이어도 한 번이라 더 하게 된다면 그대로 인생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중독된 사람은요,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고 하다가 같이 엮입니다, 이게. 이런 사이버 도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도박이라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나쁘다는 생각 못 가지죠. 아, 이거 그냥 게임인데요? 심심해서 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10대에도 물어보면 예상외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거 게임 같은 건데요? 애들하고 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빠지면요, 일상생활 집중이 안 돼. 도박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도박이 빠지면 사는 게 도박 말고 재미가 없어요. 여자 만나는 거 재미가 없어요. 이게 사랑을 해결도 안 돼, 이게. 도박 중독자는요. 도박의 쾌락이요, 다른 걸로 어떻게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도박이 그 짜릿한 맛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건뭐 감흥도 없어요. 공부 잘해 성적 올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게. 그 정성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돈 날린 사람도 어떤 얘기 하냐면, 도박에 뭔가 이렇게 뭐 맞추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거, 뭐돈 버는 거, 다 재미가 없대요. 이게 최고인 거야. 그 어떤 것도 이 도박에서 뭔가 이제 빠지는 것만큼 쾌락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는 쾌락을 맛보게 되면 뭐 내가 열심히 살고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아니, 학생 입장에서 5에서 10만 원이면 큰돈 아닌가? 야, 지금 보니 직업 학교 모든 거 속이고 친구들과 사채 몇백에서 몇천 날리고 잠적했다. 잠적하면 안 잡힐 것 같습니까? 남의 돈 빼먹으면 안 잡힐 것 같아. 잡힙니다, 이게. 이 토토가 뭐냐면요, 도박도 문제지만 이게 다른 범죄로 파생된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범죄. 왜냐하면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잖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범죄로 이제 파생되는 게 어떤 거냐면, 뭐 부모님 카드를 몰래 빼가지고 쓴다거나, 아니 부모님의 어떤 그런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돈을 뺀다거나, 이거 범죄거든요, 범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죠. 그리고 남의 지갑이나 남의 폰을 훔쳐가지고 이걸 팔아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훔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범죄로 파생됩니다, 이게. 아니면 남의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다고 사기죠. 그냥 단순히 이런 사이버 도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로 연결돼요, 이게. 그리고 저런 이제 도박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이 뭔가 재밌지가 않아.
돈을 버는 거 재밌지 않고 공부를 해서 뭔가 성적 올린 거 재밌지 않아 이게. 왜냐면 도박이 그것보다 더큰 재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분들은 고쳐먹기 힘듭니다. 예, 도박 중독자들은 고쳐먹기 힘들어요. 어제 담이 왔었잖아. 도박 중독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본인만 다치면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다치게 만들어요. 이것도 그래. 이런 사이버 토토 같은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요. 옆에 꼬득입니다. 너 같이 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꼬득입니다. 혼자 해가지고 혼자 꼬라박고 혼자 중독되고 혼자 나빠지면 다행인데 도박 중독자들 절대 혼자 안 죽어요, 이게. 어떻게든 한명더 끌어들이려고 혈안이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 돈을 빌려요. 돈 빌리고 안 갚죠, 이게. 다 꼬라박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범죄에 손을 내요. 도박 자금 빌리기 위해서 뭐 강도 같은 거 한다거나 납치 같은 거 한다거나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냥 정상에 보지 마십시오. 인간을 보지 마십시오. 인간들이 걸렸습니다, 이게. 어차피 안 바뀔 사람들이에요. 괜히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다니게 되다가 나도 빠집니다, 이게. 그리고 사이버 토토도 도박 맞거든요, 도박. 그 잡히면요, 벌금 무지하게 많이 냅니다. 취업도 안 돼요. 요즘에 웬만한 회사들 다 범죄경력 좋아합니다. 전과조회 해요.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저 도박 중독으로 적발돼가지고 벌금 낸 전력 있으면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로 인생 조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냥. 도박할 돈 있으면 사실 먹는데 사 먹어. 사실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그리고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욕이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